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3년식 더뉴 랜저 IG.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르블랑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0만 원대로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 저녁 7시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영상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좋은 댓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이지만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176-4374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 살펴보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엔진 하부 쪽입니다. 누이 없습니다. 깨끗하죠? 흘러내린 자국도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뒤쪽에서. 자, 뒤쪽 하부 모습입니다. 누이 되는 곳 없습니다. 뒤쪽 현가장치 살펴보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거나 녹슨 곳 없이 아주 컨디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휠 깨끗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어우, 앞쪽도 많이 남았네요. 야, 앞뒤 타이어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합니다. 하부에 누이 없는 모습 살펴봤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았고 휠도 스크래치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르블랑 등급의 차량이라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식 더뉴 그랜저 IG 2.5 르블랑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2년 7월이고요. 23년형입니다. 신차가는 약 3,700만 원가량 하는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블랙이고요. 실내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이쁘죠?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이쪽 조수석 앞 휀다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가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감가된 2,000만 원대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외장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실내도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쁜데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야, 이렇게 화려한 베이지 컬러가 저를 반겨줍니다. 깨끗하죠?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요. 웬만한 옵션이, 기본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차량이에요. 르블랑 등급 자체가 좀 높은 등급이거든요. 자,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면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하이패스 꽂는 곳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하이패스 꽂는 곳은 요 상단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네요. 핸들 열선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 요 버튼 누르면 창문이 다 닫힙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자, 그럼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자, 통풍 열선 시트,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버튼식 기어입니다. 버튼식 기어. 그리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키는 일반 키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이쁘게 쭉 이어져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있네요. 왼쪽 하단에는 차선 이탈 방지, 그 밑에 주유구 버튼과 그 옆에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전자 계기판이 기본 옵션이에요. 사각지대 카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키로수는 64,000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일반 부품 보증은 끝났습니다. 6만 킬로까지인데 다 끝났고요.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후측방 센서도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5인승이고요.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좋습니다. 확실히 베이지 시트가 이쁘긴 합니다. 제 눈에도 확 들어오고 너무나 예쁘네요. 베이지 시트를 찾으시는 이유가 이런 곳에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엠블럼 위쪽 상단 버튼을 누르면 이음 없이 잘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나 꼭 확인을 하시고요.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습기 찬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뒷모습도 굉장히 멋지네요. 라이트는 LED 라이트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야간에 운행하실 때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을 하실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인 열어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 없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더뉴 그랜저 IG 캘리그래피 등급, 최고 등급의 차량들은 3천만 원이 넘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대로 많이 찾으시는데 또 2천만 원 중반대로 가면 키로수가 또 너무 많고 또 후반대 3천만 원 가까이 가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가성비 좋은 더뉴 그랜저 IG 옵션과 가격까지 둘 다 잡은 그랜저를 준비했습니다. 신차가는 약 3,700만 원, 시세는 3,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다둥이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한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랜저의 가격은요 2,770만 원입니다 23년식 더뉴 그랜저 IG 옵션과 키로수 가격까지 다 잡은 더뉴 그랜저 IG 2,77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23년식 중에 가장 가성비 좋게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주위에 이런 차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